근데 조금 고민되긴 해요. 그랜저 핫발이냐? 소나타냐? 자, 오늘은 신형 소나타를 고속주행 해보려고 고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시내주행에 있어서는 처음 탔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만듦새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느껴졌지만 하루 이틀 타보니까 사실 이 세팅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드한 척 하면서도 실제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뒤뚱거리는 그런 느낌만 있었어요. 마치 차량의 서스펜션 튜닝을 할 때 그냥 하드한 거를 껴놓으면 노면을 익는다든지 아니면 단단하게 잡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단단하기만 한 그런 게 있는데, 소나타의 세팅,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길을 다닐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요. 구형 차들 처럼 아니면 뭐 에코스 이런 것처럼 말랑말랑 물렁물렁한 이런 승차감이 시내 주행에서는 좀 더 편하거든요.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맨홀 이런 거 지나갈 때 투둑하고 지나가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는 뭐 노면을 익는 것도 아닌데 뒤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주행이니까 지금 물렁하면서 딱 잡아주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시내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골프인데, 골프가 뭐 비교 대상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다는 거죠. 골프를 처음 탔을 때 와 이거 너무 단단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봤더니 약간 뒤뚱거리는 걸 정확하게 잡아주고 기분도 안 나쁜 느낌. 신형 소나타의 서스펜션 세팅은 시내 주행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세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독일차와 기타 다른 브랜드, 다른 국가의 제조사를 둔 차량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서스펜션 세팅에서만큼은 바이크와 과연 비교 대상인가 싶기도 하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노면 이런 거 읽질 않아요. 그냥 울퉁불퉁해도 평평하게 가는 느낌, 이런 게 있고, 뒤뚱거리더라도 뭐 차 자체가 뒤뚱거리는 게 아니라 차체까지 올라와 주지 않고 타이어와 서스펜션에서 그냥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딱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노면에서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울컥하는 이런 느낌도 지금 이 세팅에서만큼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이 정도 속도에서 달릴 때는 기분 안 나쁘게 타닥 잡아줍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악셀링, 가속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볼 건데, 이 정도 140마력의 출력이었으면 그냥 느긋하게 주행하면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언덕배기에 정차가 걸리거나 뭐 가속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악셀링을 딱 밟아보면 굉장히 무디다는, 악셀이 무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박자 아니라 1.5박자 정도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잘 만든 차, 못 만든 차 이런 걸 떠나서 렉스턴 스포츠하고 얘하고만 비교해도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미세하게 밟음과 동시에 차가 쭉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밟은 다음에 이 차 자체가 악셀링을 느끼고 RPM 올리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되는 이 느낌, 그래서 1.5배 느리다는 느낌이 받아집니다. 시내에서 천천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고 천천히 악셀을 미세하게 밟을 때는 그 느낌 자체가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악셀을 갑자기 밟았을 때, 급 계도했을 때, 요럴 때 느낌이 바로, 반응이 바로 옵니다. 이런 악셀에 대한 느낌은 고속주행이든 저속주행이든 급 악셀링을 했을 때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느껴져요. 지금도 차선 바꾸려고 이봐. 악셀 밟고 1.5배 늦게 RPM이 올라오니까 RPM은 실컷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 탁 차고 나가는 이 느낌. 이 느낌은 솔직히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노멀 모드로 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런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봤죠. 차가 조금 빠릿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킥다운을 했거든요. 지금도 악셀링을 천천히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추월 위에서 급 악셀링을 하면 스포츠 모드건 노멀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봐, RPM만 올라가고 차는 나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솔직히 반응성이 너무 무디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쭉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풀악셀 밟은 다음에 차가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인데도 그 악셀 안 나가, 지금 나가죠. 그냥 노멀로 지금 다시 바꿨고요. 140부터 차가 약간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마력의 한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러니까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렉스턴 스포츠도 180마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딘 느낌은 없거든요. 빠릿하게 나가진 않지만 묵직하게 계속 밀어주고 180km, 160km, 180km까지 그냥 쉼없이 쭉 올라가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2000cc 논터보 엔진 140마력이기 때문에 그런지 딱 밟았을 때 느리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SM5 2004년식 가스차 탔을 때 그 느낌이에요. 딱 밟으면 속도가 붙어야지 쫙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 뭐 차가 이상하다는 그런 평가보다는 이게 차의 만듦새라든지 U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받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 놔볼게요. 지금 약간 완만한 코너링인데 이 차선 자체 그러니까 가운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차선 유지 장치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좀 감동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기분이 안 나빠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차를 시승한 적이 있는데 차선 유지 장치를 한번 설정해 봤거든요. 걔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쪽으로 가다가 선 밟는 것 같으니까 툭 치고 이쪽으로 가다가 선 밟는 것 같으니까 툭 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왼쪽 오른쪽을 모두 다 인식해가지고 좌우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느낌이라 솔직히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고 지가 핸들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거지 안 잡고 그냥 앞에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들 움직이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차선 유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도 완만한 코너링에 뭐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느낌의 그 전자장치라면 무조건 넣고 싶네요, 진짜. 와, 저는 그동안에 이런 정도의 첨단 장비 차량은 타보진 않았지만 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지금도 차가 울컥울컥하면서 길이 완전 뒤뚱뒤뚱하잖아요, 지금도? 근데도 얘가 가운데를 잘 지켜줍니다. 와,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 타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전자장치는 진짜 현대기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코너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놔보면 지가 가운데를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앞차 간격까지 맞춰주면서 속도를 줄였다 올렸다 해주죠. 그리고 뭐 이런 첨단 장비가 사실은 저는 뭐 필요 없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지금처럼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거리 갈 때 그리고 굳이 뭐 가속을 통해서 1차선, 2차선 막 올라가면서 막 달릴 필요 없을 때 그냥 하위 차선에서 느긋하게 가고 싶을 때 따로 조정하지 않고 손만 살짝 대고 있으면 앞차 간격 유지하면서 내가 설정한 95km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지금 설정한 키로수는 98km인데 75km까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차가 지금 78km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차가 없으면 또 98km까지 올려주고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될까 이 기능 자체가 어떤 차에는 뭐 저급한 게 들어가고 어떤 차에는 뭐 고급 뭐 기능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 개발한 걸로 모든 차종을 다 사용하는 걸 겁니다. 만약에 현대 기아차를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전자장비는 무조건 넣으시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다만 이런 센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때는 뭐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수리를 요할 때 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브레이크 성능이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스프링을 내가 벌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굳이 따지자면 브레이크 유압을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아니라 스프링을 위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스프링이 좁아져 있는 상태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스프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돌아올 때 페달이 급하게 리턴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밟을 때 그 느낌이 오묘하게 또 다른 일반 차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현대기아차만 계속 타던 사람들은 익숙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처럼 현대기아차를 거의 안 타고 쌍용 삼성 또 뭐 있냐 대우 이런 것들 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질감은 한 방에 와닿습니다.
렌트카로 뭐 쉐보레 이런 거 타봐도 이런 이질감이 그렇게 막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아 브레이크가 조금 다르다 이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래요. 첫 번째는 출력이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이 출력 같은 경우는 2000cc LPG를 탈 게 아니라 1.6 터보차를 타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 그 둘째는 악셀링을 했을 때 약간 더디게 반응한다. 이거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안전을 위해서 한 템포 좀 늦게 반응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셀할 때 즉각 움직여주고 브레이크 할 때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늦어지는 게 이게 안전을 위해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 이상하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 성능에는 지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번째는 LPG 차량의 특성인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그 긴급제동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할 때도 그렇고 갑자기 차가 퍽 하고서요 되게 바닥에 뭐가 닿았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근데 보니까 긴급제동이 동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면은 당연히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지지만 주변에 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하나 센서를 쑥 지나간다든지 할 때 빡 쓰는 거는 좀 놀라 분명히 제가 미러랑 이런 거 확인했는데도 그렇게 쓸 때는 조금 와 이거 이렇게까지 쓰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순정 후방 카메라입니다. 순정 후방 카메라 화각이 거의 뭐 어안렌즈 수준이에요. 여기서 후진을 넣으면 여기 앉았을 때 옆차까지도 보일 정도로 어안렌즈입니다. 우리가 보통 후방 카메라라고 생각되면 거의 붙은 것 같이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놓으면 요만큼 남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딱 나가보면 요만큼 남아있고 화각이 넓은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화각이 넓음으로 인해서 거리감을 못 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화각이 넓음으로 인해서 룸미러의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와 함께 룸미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룸미러로 뒤 창문을 보면 창문이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 그래서 뒤에 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정도만 되지 충분히 확인하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 후방 카메라가 거의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 탈 때 룸미러로 보면 트렁크가 살짝 보이는 정도?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좁아요 창문. 그리고 얘가 뭐 중간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선루프 없고 뭐 이것저것 빠진 거 보니까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옵션이. 더 뭐 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해 봤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 시내 주행용보다는 뭐 장거리 업무용 짧은 거리 출퇴근이 아니라 장거리 출퇴근용 이런 용도로는 정말 최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반떼나 이런 정도의 등급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뭐 두 명이 같이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공간이 쾌적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랜저보다는 요 소나타급이 아주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런 소나타급의 그 등급이 애매하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너 드라이브로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아반떼 같이 이렇게 민첩한 주행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주행을 하고 싶은데 그랜저급은 조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요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디자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뻐요. 옛날 K5 처음 나온 것처럼. 와 근데 이거 차선 없이 그냥 공사 중인데도 차선을 읽어버리네. 앞차 따라가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나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3,500만원 정도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소나타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식 소나타 리뷰 잘 보셨습니까?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주행하는 그런 롱텀 리뷰는 아니었지만 한 3, 4일 타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차를 고민 중이거나 이 소나타 신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셀 무딘 것만 해결되면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아,